스트레칭 갈게요. 발목 돌리기 전에 앵클 가볍게 심장에서부터 멀리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줍니다. 왼발 똑같이 심장에서부터 멀리 미주신경 미주세포들부터 먼저 움직일 수 있게. 자, 무릎 반대편이 할 때 가볍게 많이 앉지 말고 그냥 가볍게 무릎 관절만 움직이는 느낌으로 무릎 반대편이 무릎 가볍게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왼쪽으로 돌려주기. 자, 콧바닥 쪽으로 돌려줬으면 인아웃으로 돌려주기. 인아웃으로 아웃인으로 돌려주고 이번에 널스 플렉션을 해서 발가락 끝을 도끼발가락 만들어서 햄스트링에서부터 종아리까지 늘려주기. 바운스 바운스 왼발 놓고 오른발 놓고 종아리부터 햄스트링까지 늘려주기. 다리 11자를 놓고 햄스트링에서부터 종아리까지 다시 한번 더 쭉 늘려줘요. 운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햄스트링 운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뽑는 게 햄스트링 운동이에요. 그 부분을 충분하게 늘려주고 무릎을 구부려서 꼬리뼈에서부터 천천히 롤업해서 천천히 한 번에 올리지 말고 기립성 저혈압이 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허리 돌려주기. 반대로 허리 돌려주기. 8번 돌려줘도 되고 16번 돌려주셔도 돼요. 허리는 많이 돌려주셔도 괜찮아요. 왼손을 하늘로 골반량 각게 평형을 이룬 다음 손을 쭉 뻗어서 오른쪽 스파인을 조여주고 왼쪽 스파인을 늘려주는 사이드 레트럴 스파인 스트레치. 옆구리 늘려주기. 높고 내려서 골반의 중심을 놓고 오른손 위로 쭉 끌어올려서 왼쪽을 조여주고 오른쪽을 늘려주기.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중심이 간다거나 이렇게 중심이 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늘려주고 놓고 내려서 왼쪽 손으로 잡아당기는 건 아니고요. 고개가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살짝 더해서 이 부분 여기 이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담 사이에 40번 주춤이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10초 이상씩 늘려주기. 어깨도 되게 좋아져요. 크로스에서 턱이 오른쪽 턱이 오른쪽 어깨에 닿을 수 있을 만큼 더 밀어주기. 그리고 돌아와서 반대로 잡고 잡아당기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간 상태에서 이를 살짝 이 부분 늘려주고 어깨가 따라가지 않게 어깨가 라운딩 되지 않게 사선 앞으로 쭉 늘려주고 20초 이상씩 10초 이상씩 늘려주시면 좋아요. 양쪽 놓고 고개 앞쪽으로 노트를 이때는 당기는 게 아니라 자 고개를 그냥 숙이는데 여기 몸의 팔꿈치를 뒤에 놓고 그냥 가볍게 올려주고 자 놓고 들어 올릴 때 목이 꺾이는 게 아니라 가슴을 들어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기. 목이 꺾이면 경동맥이나 이쪽 부분이 눌려서 절대 목이 꺾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갈게요. 고개 앞으로 숙여주고 가볍게 가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 어, 이번에 위로 기지개 펴듯이 축가 물론 어깨가 50견이 오면 잘 펴지진 않겠지만 이 상태도 좋으니 몸을 펴서 늘려주시면 좋아요. 오른쪽으로 가볍게 스트레치 반대로 왼쪽으로 가볍게 스트레치 놓고 팔꿈치 놓고 쭉 늘려주고 약간 살짝 더 밀어줘도 좋고 힘들면 그냥 여기 이 상태만 어려우면 이 상태만 잡고 당기셔도 돼요. 50견 있으시면 어깨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놓고 내려서 옆에 쭉 늘려주고 가볍게 관절 조금 더 늘려줄 수도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잡아당기셔도 되고 놓고 당겨주고 놓고 내려서 손목을 가볍게 돌려주고 팔을 앞으로 나란히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견갑하고 늘려주고 오른손으로 턱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눌러준 상태에서 옆으로 일단 당기고 시선을 따라간 다음 몸통에서 막 늘려주실 수 있으면 그러나 어깨가 올라와서 막 가져온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숄더버들의 엘리베이션을 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숄더버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거 이게 어깨가 안 아픈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놓고 손 뒤로 빡치기고 가슴 살짝 펴고 자 이때 검지손가락을 꺼내서 검지손가락은 밑으로 간다는 느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가슴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쭉쭉 이때 가슴을 더 앞으로 내밀어주면 뒤에 있는 공간이 더 생기는데 가슴을 앞으로 내민다고 배도 같이 열어주는 게 아니라 배는 여기서 수축을 시켜주고 여기하고 따로따로 서로 늘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끔 공간을 잡고 검지손가락을 빼서 검지손가락은 아래로 밑으로 가슴을 들어 올려서 발밑까지 조여주고 배도 조여주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거 딱지 껴서 앞으로 갈 때 가슴에서 관통해서 이 뒤쪽에서 뚝 뭐가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등이 확 열어지는 느낌.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깨를 내려놓고 등이 찢어지는 느낌. 쭉 늘려서 놓고 한 두 번 정도 반복을 해볼게요. 어깨는 잘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첫 번째 한 거하고 두 번째 한 거가 약간씩 달라요. 놓고 내리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등이 확 열어지는 느낌. 내려서 가볍게 어깨 돌리기. 50개 되신 분은 어깨 안 돌리셔도 되고요. 괜찮으신 분은 어깨 돌려주기. 자, 50개는 있으신 분은 엄지손가락 세워서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른다 생각하고 로테이션만 해주세요. 어깨를 서컴덕션 돌리는 것보다는 로테이션만. 특히 한쪽으로 굳어서 스퀘어가 되는 경우는 움직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정도 나눠가지고 하시면 어깨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이번에 수임수임 팔꿈치로 버튼 뒤에 있는 것을 누른다는 생각으로 빵빵 뒤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때 가슴을 좀 내미시면 좀 더 더 운동의 범위가 좋아질 수 있어요. 한 30대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주로도 해주시면 돼요. 끝났으면 손목 턴을 주는 분. 엄지손가락이 잘 안 펴지니까 엄지손가락을 좀 펴주고요. 놓고 내려서 손바닥 가볍게 털어주시면 손목을 잡고 털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손을 털어주는 건 엘보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 쭉 펴주고 엄지손가락이 꼬부러지지 않게 엄지손가락을 쫙 펼쳐주세요. 놓고 내려서 손목을 가볍게 털어주기. 손목을 잡고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털어주시면 됩니다. 놓고 내려서 손목발목 털어주시고 다음에 가볍게 가슴 돌아서시 뒤로 내주고 이렇게 있는 발이나 이런 것들 같이 이런 것들을 다시 위해서 왼손으로 가볍게 손바닥으로 어깨 내밀게 왼손으로 가볍게 어깨를 들어주시고 자 오른손으로 어깨에서부터 가볍게 왼손으로 어깨를 가볍게 들어주시고 왼손까지 쓸어주시고 이걸 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게 좋아요. 놓고 내려서 이번에 배꼽이 있는 부분을 가볍게 꽉꽉 손을 나눠서 손바닥을 놓고 손을 벌려서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고 숨은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향기를 들이마시고 참기를 들이마신다고 생각하고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촛불을 끈다라는 마음으로 후 하고 내뿜으시면 돼요. 코를 깊게 들이마실 때 1초, 내쉴 때 처음엔 1초. 코를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번에 2초씩 코를 깊게 들이마시고 2초 내쉬는 숨을 2초 숨 이걸 한 10번이나 20번 정도 반복한 다음에 이번에 숨을 깊게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고 후 코를 깊게 3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3초 내쉬고 특히 뭔가 화날 때 앞에 운전자가 운전하고 갈 때 막 나를 화나게 할 때 숨을 깊게 3초 정도 들이마시고 3초 정도 내쉬면 내 마음이 좀 한가운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쉬는 것만 해도 운동으로는 최고이기 때문에 숨들이마실 쉼과 날숨이 운동보다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때 내가 못하면 사무실에서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는 것도 큰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